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 저녁 오늘도 변함없이 최은숙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오신 분도 역시 말씀이 빠르시고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잡담 싹 없애고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유명대 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 선생님, 그 어려운 얘기를, 의학적인 얘기를 쉽게 풀어주셔서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요. 예. 굉장히 설명을 잘하신다는 말씀을 아, 제가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 그런 말씀 못 들으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쑥스러워서 원장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 안 하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이러다 예. 낫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예. 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특별히 이제 골반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사실 이틀 전에 어떤 분이 그 예. 고관절이 이제 부서지셔서 예. 누워 계시다가 그 뭐지? 여기 이렇게 뭐가 온다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너무 오래 한쪽으로 누워 계셔서 생기는 걸 뭐라 그러죠? 아, 욕창이요? 욕창. 예. 욕창이 생기셨는데 혼자는 도저히 몸을 못 뒤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고관절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알았지만 넘어지면 그 부위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왜 몸을 못 돌릴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반을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골반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정말 우리 몸이 심각해지나도 한번 꼭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사실 근데 허리 통증하고 골반 통증을 구분해서 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허리가 아프면은 많은 경우에서 통증이 골반 쪽으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게 정말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아픈 건지 아니면 골반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어떨 때는 의사들도 이걸 감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요. 네. 오늘은 허리 통증보다는 골반 내에서, 물론 허리 통증 때문에 생기는 골반 통증이 있긴 하지만, 네. 골반 내에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골반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반이라고 일반적으로 예. 얘기하면 저희가 골반뼈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골반뼈부터 그 허벅지 사이의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골반이라고 그럼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척추뼈하고 그 네. 대퇴골이 연결되는 부분, 이 네. 라운드하게 생긴 요 엉덩이? 엉덩이하고 이렇게 이렇게 담는 그릇처럼 생긴 그 뼈를 골반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뼈 자체로 보면 약간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그렇죠. 생겼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골반인 거네요? 그렇죠. 거기 안에 있는 장기들이든지 네. 근육들이든지 아니면 인대, 신경 이 모든 네. 걸 통칭해 가지고 골반이라 부르고, 골반뼈는 그거를 지탱해 주는 뼈를 골반뼈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골반의 통증이다, 그럼 지금 말씀하실 때 예. 허리 통증으로 수반되는 통증도 있지만 지금 그렇죠. 골반 따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통증이 있다고 그렇죠. 하셨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반에는 뼈뿐만 아니라 네. 신경도 있고 관절도 있고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 내장 기관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디서 오는지 통증이 오는지 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안에 있는 장기가 이상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자궁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골반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분야는 제 사실 통증 분야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분야는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대장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네. 주로 다루고 있고요. 네. 저는 근골격계 에서 오는 골반 통증을 오늘 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근골격계라면은 근육과 뼈. 그렇죠. 그리고 신경을 합쳐서요. 예. 네. 어떤 종류를 가지고 통증이 오는 건가요? 우리가 골반 그러면 사실, 이 아래가 예. 묵직하다라든가 뭐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골반에서 오는 통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경에서 통증이 올 수도 있고 네. 근육에서도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관절에서도 통증이 올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질환을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네. 아이고, 저도 복잡한 거 싫어요. 제한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가장 흔한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중 하나가 천장 관절염이라 부르는 질환이 있습니다. 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장은 아닐 것 예, 같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영어로는 sacroiliac joint pain이라 부르는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척추뼈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뼈가 있으면은 네. 꼬리뼈하고 골반뼈하고 만나는 부분에 관절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처럼 진짜 관절입니다. 근데 이 관절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 관절이 어딨지? 이랬거든요. 이 관절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특수한 경우라는 거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출산을 할때 아기 머리가 이렇게 골반을 통해 가지고 쑥 밀고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호르몬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관절이 좀 말랑말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 머리가 밀고 나올 때그 관절이 뒤로 쏙 밀립니다. 그러면서 아기 머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외에는 안 움직여요? 그 외에는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남자들은 아예 평생 한 번도 못 써먹는 관절이네요. 움직이지 말아야 될 관절이죠. 예. 근데 어떨 때는 이 관절이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님들이 내가 아기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못했더니 그때부터 내가 엉치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더 아파 이런 얘기 말씀 아유, 많이 들어보셨어요? 들었죠. 그게 바로 전형적인 천장 관절염이 예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동안에는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네. 출산 동안에는 호르몬 영향으로 그 관절이 좀 말랑말랑해집니다. 네. 영어로는 모바일해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지 아기 머리가 쓱 하고 밀려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안 움직이면은 아기 머리가 못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관절이 움직여야 됩니다. 출산 시에는. 근데 이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호르몬 영향이 떨어지면은 다시 잘 붙어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안정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젊을 때는 그게 통증이 괜찮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어긋나게 돼 있는 부분이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통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천장 관절염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하여튼 그뭐 어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그냥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뭐 천골과 장골을 맞습니다. 연결하기 때문이라는데 예. 그래도 똑같아. 천골이 뭐고 장골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도 똑같은 솔직히 느낌이에요. 말씀드리면, 네. 저도 의학 용어를 한국말로 표현하는 거는 좀 힘듭니다, 제가. 교육을 한국말로 받은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오기 위해서 제가 한국말로 다시 공부를 찾아봅니다. 영어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이해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한국말로 말하면 저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니, 이 말은 저도 천장, 천골, 장골이 뭐야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 자체가 되게 어려웠는데, 선생님 말씀이 지금 꼬리뼈와 골반뼈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는 관절이고, 평생 써먹을 때는 아기 낳을 때, 이 밑에 골반뼈를 움직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름에 상관없이 뭔지는 딱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들, 어머님들께서 산후조리를 잘못했다. 그래서 뭐 아프다 할 때가 사실은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인 거다. 그런 돌아간다 거잖아요. 하더라도 네. 그 기존의 위치라든지 똑바로 잘 얼라이니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지 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교정을 한다거나 이런 데 해가지고 네. 효과를 보기가 사실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성적으로 이게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돌아가게 되긴 하지만 이미 우리 두뇌에서 네. 이 관절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경에서 다 지배를 받기 때문에 네. 거기로 굳어진 상태에서는 다시 일시적으로는 그게 제자리로 맞춰줄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아, 그러니까 않습니다. 기억을 하는 거네요. 너는 삐뚤어져 있던 뇌에서 애야, 기억을 이렇게. 합니다. 뇌에서. 그래서 모든 통증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뇌에서 임프린팅, 뇌에서 이렇게 각인이 찍히기 전에 빨리 네. 고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뇌에서 각인이 찍히게 되면은
그거는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수술 못 하나요? 지금 이거. 수술하기도 합니다. 예. 보통 이 천장 관절염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남성분하고 다르게 골반 모양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산을 대비하기 때문에 골반이 좀 브로드하고 넓고 그 관절면이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또좀더 모바일하고요, 남자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남성분도 걸립니다. 네.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듯이 이 관절에도 관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환 중에는 이 관절만 침범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 불러가지고 그건 유전성 질환인데 네. 그 질환은 이 관절만 선택적으로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서 천장 관절염이 생긴 거를 알아내기가 쉽진 않은 건가요? 아픈 건두 군데가 다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장 관절염은 한쪽이 강직성 척추염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천장 관절염은 한쪽이 도미넌트 합니다. 한쪽이 더 아픕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왜냐하면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한쪽이 먼저 아프게 되고 그 밸런스 깨진 것 때문에 반대쪽이 아플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쪽이 더 아프고 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그 얼라인먼트가 깨져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그거 자체에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은 굉장히 드뭅니다. 생각보다. 아, 그래요? 굉장히 드물어요. 예.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 저는 흔한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봅니다. 네. 때때로 보긴 하지만, 천장 관절염하고만 비교를 해보다 본다면, 네. 그 빈도는 굉장히 낮죠. 지금 이제 천장 관절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투자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저희가 치료할 수 있나요? 치료 가능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빠른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일단, 그 어긋난 상태로 뇌에 각인이 되게 되면은 그걸 교정한다고 그런지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논문에 따르면 교정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치료 방법은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일단 진단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진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고 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천장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자니까 제가 더 관심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주의 깊게 봐주시고요.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유명재 선생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골반에 올수 있는 통증 중에서 천장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아기를 낳고 할때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한테 많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없는 병은 아니지만 초기에 치료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진단부터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진단은 일단 특징적인 증상에 따라 가지고 유추를 하게 됩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골반 쪽에 통증이 있고 네. 한쪽이 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앉아 있을 때더 아프게 되고 어떨 때는 통증이 그뒤 허벅지로 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연관통이라 부릅니다. 네. 흔히들 말씀하시는 좌골신경통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럼요. 그거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그런 통증도 다리로 내려가긴 하지만 네. 신경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골반 그 관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통증이 다리로 전파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릎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허벅지 뒤쪽으로만 방사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늘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꼭 그런 게 아니다. 예,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죠.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손으로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관절을 만져보기도 하고 관절을 움직이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그 테크니컬한 면이라 가지고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고요. 그런 게 이제 임상상 검사로 인해 가지고 히스토리상 의심이 되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보통 많이 찍습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하더라도 천장 관절염이 염증이 있는 게꼭 보이는 거는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이 병이. 얘기 듣다 보니까. 쉽게 통증은 있는데 이렇게 예. 찾기가 별로 쉬운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알면 보이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예.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만약에 이 천장 관절염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경우에는 네. 어떨 때는 엑스레이상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직성 척추염인 경우에는
이 천장관절염이 양쪽에서 한꺼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오게 되고,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이라든지 20대 후반 남자라든지 그런 분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골반 통증이 동반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양쪽에 그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강직성 척추염을 먼저 의심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의심해볼 수 있는 질환이 다릅니다. 만약에 하지만 똑같은 증상이 이제 한 50대, 60대 먹은 어머님한테서 오셨고 한쪽만 아프시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별 이상이 없어요. 별 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엑스레이상 네거티브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학회에서 권장하는 진단 방법은 일단은 임상상으로 의심이 되면은 인젝션을 해보라고 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인젝션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치료 목적과 진단 목적이 있습니다. 인젝션을 해가지고 나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 목적, 그다음에 치료 목적은 나으면 좋은 거죠. 예, 치료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과 치료의 목적으로 인젝션을 하라는 질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천장관절염이 그중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젝션이 뭐예요? 인젝션. 그죠? 주사를 넣어가지고 그 관절에다 주사를 넣어가지고 염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 관절 주사라고 불러도 돼요? 이런 주사는? 그렇죠, 관절 그럼 주사죠. 무지 아프겠네요. 마취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 아프시진 않습니다. 관절 주사 얘기할 때마다 어머님들께서 무지 아프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마취를 하고 주사를 놓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이빨 치료할 때도, 치아 치료할 때도 마취를 놓듯이 마취를 하고 하죠. 엄살 좀 부리지 마세요. 근데 본인이 예. 통증을 설명할 때 내가 한쪽으로 굉장히 쏠려서 엉덩이가 아파 이렇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사실 드물고요.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한쪽만 아픈 이렇게 통증이 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다 아픈 다 아픈 것 것처럼. 같아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은 한쪽이 더 도미넌트하게 더 많이 아픈 경우가 더 많고요. 반대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시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경우를 들어본다면 50대, 60대 이상 어머님들이 출산력이 있으시고 출산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허리가 조금 골반이 조금 뻐근했는데 지낼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더 아파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떨 때는 통증이 허벅지 뒤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교정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해보였는데 뭐별 그때는 조금 좋다가 그 후에는 뭐 다시 아파지기 시작했고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어떨 때는 그 천장관절염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는 관절 주사를 놔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관절 주사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회복 기간이 오래되고 있지 않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이 세이크로일리악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정화시켜주는 벨트가 있습니다. 허리 벨트가 아니라 이 밑에 쪽은 골반 벨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 관절이 어긋나인 상태로 있으면 뇌에 임프린팅이 됩니다. 그럼 신경이 그게 정상이라고 받아지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절이라든지 그 근육이라든지 그것을 그거에 맞춰가지고 적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에 임프린팅 된 거를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운동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50대, 60대에서 많이 오신다고 했으면 벌써 출산한 지막뭐 20년, 30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근데 예. 그전에 통증을 가지고는 병원에 안간 많이들 거잖아요. 안 오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꼭늘 같은 말씀하세요. 조기 발견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특히 지금 천장 관절염 같은 경우는 예. 아, 뭐, 이 정도쯤이야, 일 수도 있고, 아기 나면은 뭐, 이 정도는 다 그렇대더라, 그렇게 생각하다가, 예. 20년, 30년 후에 통증이 심해져서 갔으면, 이미 뇌에서는 너는 그게 정상이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에 좀 뻐근한 증상이 지속되면,
빨리 유명주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한테 꼭안 오신다 아니, 꼭 가야 하시더라도, 될것 같아요. 많은 예. 다 알고 계시고.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진단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거에 따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관절 주사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로 통증 완화 효과가 많이 있지 않다고 그런다면 어떨 때는 우리가 신경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와, 지난번에 예. 말씀하셨어요. 그 관절로 가는 신경들을 약을 넣어가지고 차단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컴퓨터 그 잘못 돌아가면은 껐다 키잖아요. 똑같습니다. 약을 넣어가지고 한번 리세팅을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그 임프린팅 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래가지고 효과가 오래 안 간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그럴 경우에는 어떨 때는 신경을 우리가 태우기도 합니다. 태우는 게뭐 불로 지져서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우리 폴리스맨이 테이저건 쓰잖아요. 우리가 테이저건 맞으면 이렇게 몸이 경직되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 전기 침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신경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효과가 보통 6개월 이상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고, 가장 길게 가시는 분은 전 10년까지 가시는 분을 봤어요. 오, 그러니까 예. 평생 가지는 않지만 개인차는 있다. 그렇죠. 개인차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주기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한 치료 방법이고, 만약에 이런 치료로도 정말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고 이럴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한테 리퍼를 해가지고 그 관절에다가 스크루를 박아놓습니다. 좀 그럼 생각해도 무서워요. 아예 못 움직이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천장 관절염이 골반에 오는 통증의 그 굉장히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또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있나요? 많이 있죠.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몇 가지 집어본다면,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어렵다. 이상근. 예, 저도 한국말은 좀 어려워요. 꼭 사람 이름 같아요, 여러분. 이상근. 그 1박 2일에 나왔던 강아지 이름이 상근이었잖아요. 이상근 증후군. 아, 예. 이상근이라는 게 골반에 있는 근육 중에 이름이 하나인데요. 영어로는 피리포미스라 부릅니다. 피리포미스라는 거는 삼각형 모양을 피리포미스라고 부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된 있는 근육이 골반에 안에 있는데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 근육 아래로 그, 신경이 다발이 지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사이아틱 너브라 부르고, 그리고, 한국말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좌골신경. 좌골신경이 거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근육이 경직되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손상을 받거나 아니면 너무 경직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이 경직된 근육이 그 밑에 있는 그어그 사이아틱 너브 한국말로 좌골신경 제가 한국말이 자꾸만 생각이 안 나네요. 좌골신경을 자극하게 돼 가지고 방사통이 다리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상근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좌골신경 통은 그 허리에 신경이 눌러서 생기는 그 방사통하고 분포되는 부위가 조금 다릅니다. 허리에서 신경이 눌려서 다리가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다리가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특정 신경 그 우리가 영어로 더마톰이라 부르는데 그 신경절을 따라가지고 통증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 좌골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통증은 그 신경이 경로를 따라가지고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그 전파되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아유, 너무 복잡해요. 이거 의사 선생님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프면 예. 의사 선생님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뭐, 아, 나는 요만큼 여기까지니까 이거다 이러면 안될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아시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떨 때는 그 의사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통증이 전파되는 양상이 어느 신경이 눌렸나에 따라서 어디에 눌렸나에 따라가지고
다 다릅니다.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허리 질환은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네. 이상근 진화를 말씀 이상근 증후군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가 이렇게 뒤쪽이 뻐근하면 제일 먼저 좌골신경통이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아니라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통증이 이상근 증후군의 치료는 네. 신경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치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네.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릴렉스 시켜주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먼저 보존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데 약도 먹어보고 근육 이완제도 먹어보고 그리고 물리치료 그 머슬을 스트레칭할 그 머슬만 스트레칭하도록 그 엑서사이즈를 하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아프고 이러는 경우에는 그 근육에만 주사를 놔가지고 그 근육만 풀어주는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골반에 어딘가에 통증이 있고 허리가 힘들고 앉아있기가 힘들고 뭐 몸을 누워서 몸을 돌리기가 힘들다지만 실제로는 증상에 따라서 예. 좀 진단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밖에 설명 못했어요. 천장관절염과 이상근 증후군. 천장관절염은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상근은 그렇죠. 근육에 문제가 있는다, 그렇죠. 있는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몇 네. 가지, 네다섯 개가 더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사실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상근 증후군과 네. 천장관절염이라서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네. 자세히 다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연세가 드신 어머님, 할머님들께서 느끼시는 허리 통증이 실제로는 골반 통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을 가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명재 원장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